정해진 그런 컨셉은 따로 없는데. 그런지하게 갈 것 같아요. 지금 때로 찍으면 되겠다. 너무 그런지하게. 그런지 준영 오늘 제대로 인자 만났네.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작업이라 꽤 기대되는데. 와, 멋지다 준영. 헤어스타일링만으로도 잠재되어 있던 준영의 매력 표출. 여름의 스타일링도 한몫 단단히 한 것 같은데. 곰창아. 아무래도 내 크루 한 명이 와서 같이 일을 해본 건데 되게 편했고 뭔가 부담이 없었고 더 즐거운 촬영이었었던 것 같아요. 바디 쉐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우터가 없어? 아, 이걸로는 좀 어려울려나? 신경의 변화를 줄까요? 표정해도 되겠다. 물 부산 이렇게 빼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. 그럼 약간 앉아 있어서 코트 같은 거 이렇게. 박스미 앉아도 될 것 같은데. 적극적인 아티스트 덕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포즈만으로 2% 부족할 땐 주변에 있는 소품 활용까지. 계산되지 않은 연출 덕에 준영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뿜어져 나온다. 이쁘다. 지금 좋아요. 그날 합이 좀 잘 맞았어. 헤어랑 스타일리스트랑 포토랑. 어떠세요? 막 오늘 이렇게 하니까 재밌지 않아요? 저 재밌어요. 머리가 자꾸 바뀌는 게 너무 행복해. 뭘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그냥 컨셉을 확 잡아서 제대로 이렇게 막 바꿨으면 좋겠어요. 자기 그 활동할 때도 스타일 아예 딱 정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올백이면 올백, 가르마 타면 가르마, 근데 그게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의상 마음에 드시죠? 의상도 예쁘고 일단 그 진영 씨가 소화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한번 다 찍어보고 마지막에 한번 베스트 컷 한번 정해주세요. 가장 괜찮은 걸로. 다 멋있어 지금. 그러니까요. 훌륭한 멘토 덕에 녀석의 포즈도 점점 발전. 이렇게 하면 걸려, 이렇게. 화보 찍으면서 내가 좀 배우는 것 같아. 재밌었어. 내가 지금까지 찍은 화보 중 제일 재밌었어. 노래도 중요하지만 스타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시너지 효과? 스타일도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.